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많이 풀린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10일 수요일 시황입니다. 나스닥이 1만 장중 터치, IT 대장주들 최고가 행진이다. 뭐 이런 기사가 떴는데요. 보시면 뭐 이제 미국 증시가 숨고르기를 하는 중에도 나스닥 지수가 연이틀 최고치 행진을 하며 장중 1만 선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저께 나스닥이 얼마 올랐냐? 0.29%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이어갔다라는 거고요. 제목대로 이제 나스닥이 1만 포인트를 이제 장중에서 찍었습니다. 예, 그뭐장 막판에서는 이제 좀 떨어졌죠. 반면에 이제 다우하고 S&P 500은 이제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나스닥 대표 종목인 마이크로소프트가 0.76%, 그다음에 애플이 3.2%, 아마존이 3.0% 오르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라는 거고요. 페이스북과 넷플릭스도 3%대 급등했다. 역시 이제 팡이 주도를 하면서 나스닥을 끌어올렸습니다. 그 아마도 이제 잡주를 샀으면 오르는 것을 이제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 주요 지수는 장 초반에 하락세로 출발했다. 나스닥이 전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주요 지수는 최근 가파르게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 장세가 나타났다. 최근 급등한 아메리칸 항공 등 주요 항공사 주가가 개장 전 거래에서부터 큰 폭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요즘에 이제 주식이 장 시작 전에 그 항공주나 이제 뭐 보잉 같은 그런 주식들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특히나 항공주들은 한10% 이상 빠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뭐 순환매 장세냐, 아니면 뭐 이제 그 순환매를 하면서 얘네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다시 이제 1등주가 올라간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현재는 다시 이제 그 언택트 주식들, 이런 주식들이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애널리스트와 월스트리트 저널은 존스 홉킨스 대 통계를 분석한 결과, 뭐 코로나 신규 확진자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떨어진 게이뭐 차익 실현 매물인지, 아니면 경기 재개에 따른 기대감이 이제 끝나서인지, 정말 이제 코로나 확산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 오늘하고 내일 있을 패드의 FOMC 회의 때문인지 뭐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급등하던 이제 항공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언택트는 떴고, 그 다음에 이제 컨택트는 떨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하루 전 약세를 보였던 WTI 배럴당 2.0% 상승한 38.9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라는 거죠. 그 원유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40달러 근처까지 이제 근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은행들의 이제 파산 위험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연준의 하이일드 스프레드 곡선인데요. 뭐 이게 뭐냐, 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정크 기업들이죠. 예, 정크 본드들, 정크 기업들의 이제 쓰레기, 한마디로 이제 쓰레기 기업들인데, 그 쓰레기 기업들의 하이일드 스프레드, 그러니까 그 기준금리가 예를 들어서 한 0이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제 제로금리죠. 원래는 한뭐 제로에서 뭐한0.5이 정도로 이제 그 돈을 빌려주는 게 맞죠. 근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뭐가 좋습니까? 예, 신용도가 좋은 기업들만 0.5 정도에 빌려주는 거고, 신용도가 낮을수록 뭐 예를 들어서 AAA다, 이게 이제 신용도가 높은 거고, 이제 BB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정크 등급인데, BB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하이드 곡선이 스프레드, 그러니까 이 벌어짐이 굉장히 크게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한 8이 넘어갔다가, 그러니까 뭐 8%에 뭐돈 빌려가려면 빌려가고 뭐 이런 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이게 이제 한3.5 정도까지 떨어진 것 같죠. 3.8이 정도까지.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 이그 정크 등급의 회사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부도 위험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런 정크 본드들은 이제 부동산 기업이라든가, 그러니까 부동산 리츠 쪽이죠. 리츠 쪽이라든가 아니면 셰일가스 이런 업체들이 파산할 위험이 이제 많이 사라졌다라는 건데요. 예. 만약에 이게 높아지면 파산할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2008년도 이후에 이제 그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유동성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제 신기술인 이제 셰일가스가 있었는데, 셰일가스 같은 경우가 이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의 이때 당시에 이제 또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한뭐 100불까지. 그러면서 얘네들이 한 80불 정도가 이제 손익분기점이라면, 100불 정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이 손익분기점 뭐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얘네들이 너도나도 이제 사업에 뛰어들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그 제로금리하고 그 다음에 돈이 이제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은행들도 돈을 굴릴 데가 없죠. 제로금리니까 뭐 예대마진도 거의 없을 테고. 그래서 이제 셰일가스 업체들한테 돈을 많이 빌려줬습니다. 마침 이제 경제성도 나기 시작했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코로나 위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게 됐고, 이런 셰일가스 업체들이 떨어진 유가, 지금 뭐 거의 뭐 마이너스 유가도 나왔었고, 뭐 10불대 이렇게도 나왔었으니까, 얘네들의 손익분기점이 한 40불이나 뭐한 25불에서 40불 정도다. 그러면 그것보다 이제 훨씬 밑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셰일가스 업체들이 이제 파산을 할수 있었고, 그랬는데 연준에서 지금 마침 어떻게 했습니까? 정크 등급 회자채까지 이제 매입을 해줬죠. 그러다가 유가가 이제 40달러대까지 가니까 셰일가스 업체들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나면서 혼자서도 이제 살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죠. 이제 뭐 가스 팔아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셰일가스한테 돈을 빌려준 미국의 연준 은행들, 이런 데들의 이제 연쇄 도산, 이런 것들을 이제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가, 은행 주가가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힘 빠진 강달러, 신흥국 통화 일제히 강세다,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지금 패드가 이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해가지고 신흥국 통화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달러 가치가 이제 약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흥국 통화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15% 오른 1602.86, 뭐 이걸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수는 중국과 한국, 대만, 브라질, 러시아 신흥국 25곳의 통화 가치를 반영해서 산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흥국 통화 지수는 지금 3.6% 정도 이제 반등한 상태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이제 무섭게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0한 90원까지 갔었는데, 뭐 이런 게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 19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주식에 투자를 안 해놓으면 뭐 달러만 갖고 있는 상태는 손해를 지속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매일같이 주가가 오르니까. 요즘 이제 신흥국 통화가 강세입니다. 반대로 뭐예요? 달러는 약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통 이제 달러가 약세면 이제 주가가 오르죠. 안전자산인 달러에 집착을 버리고 그 미국의 주식, 부동산 뭐 이런 것으로 머니가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더 돈이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위험한 자산인 신흥국 주식하고 부동산 채권 이런 데로 이제 돈이 또 간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신흥국에 투자하면 그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채권 뭐 이런 뿐만이 아니라 환차익까지도 노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누구 얘기요? 미국의 투자은행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신흥국 쪽으로 이제 돈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미국의 중앙은행인 패드가 금리를 올리거나 양적완화 축소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양적완화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경제 주체가 이제 금리가 이제 좋아지니까, 경기가 좋아지니까 연준이 탈출 전략을 한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 달러의 가치가 이제 높아진다고 이제 보고, 달러 자산에.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이제 보는 거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올리거나 양적완화 축소를 하려고 했을 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달러가 뛰겠죠. 따라서 이제 베네수엘라, 앙골라, 뭐 나이지리아, 뭐 이런 신흥국들 있죠.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한국,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이제 투자해놨던 외국인 자금들이 이제 탈출을 하게 되죠. 근데 외국인 자금 탈출로 인한 신흥국 환율 폭등,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그 신흥국에서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신흥국은 어떻게 됩니까? 디폴트에 빠지게 되죠. 외국인 자금들이 막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신흥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시장에다가 미국의 국채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국채죠. 외환 보유고. 이거를 이제 매도를 해가지고 달러를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동시에 막 미국 국채를 그 신흥국 중앙은행이 다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국채 가격 하락이 일어나죠. 대신에 이제 수익률 뭡니까? 이게 이자율은 상승하게 되죠. 근데 미국 주택의 이제 모기 채권하고 미국 국채하고는 연동돼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이 일어납니다. 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주택가격 하락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이거 뭐 돈 빌려가지고 집 샀는데 뭐 이자가 막 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주택가격 하락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이제 집을 내다 파니까. 그리고 이제 수요 감소가 막 일어나고 건설 경기가 막 위축이 되고 막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미국의 소비 경기가 이제 하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연준은 어떻게 합니까? 자산 이제 감축, 그러니까 양적 완화의 종료를 이제 늦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뭐냐? 한번 시작된 양적 완화는 규모를 축소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경기가 진짜 좋아져야 축소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이제 신흥국으로 돈이 간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증시가 좋아진다 이렇게 뭐 생각하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2000년 닷컴 버블 이후에는 미국의 이제 투자 은행들이 IT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깨졌죠. 그러면서 이제 돈을 많이 하고자 어디다 투자했냐? 상품에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은 주로 이제 원유, 선물, 그러니까 원유라든가 아니면 구리라든가 알루미늄 뭐 이런 산업재 뭐 이런 것들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원유 가격이 배럴당 이제 100달러가 막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제로금리하고 양적완화 하니까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또 이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예, 경제성도 생긴 거고. 그래서 2008년도 이후에도 이제 상품에다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때는 셰일가스가 아닌 셰일가스 기업에다 이제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기술에다 투자를 한 거긴 하지만 뭐 이런 상품에다 투자를 한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뭐 이렇게 많이 풀린 돈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이 어디로 가느냐? 뭐 물론 이제 언택트가 1순위죠. 나스닥이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언택트 이전의 주가입니다. 언택트 이전에. 그러니까 그 전고점 돌파를 했지만 이거는 언택트가 뭐 어느 정도 나오긴 했지만 뭐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언택트가 살아난다라는 건다 알죠. 뭐 화상 회의하고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로 뭐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재택근무를 하면서 언택트가 이제 늘어나는 건 아니까 주가는 이제 더 올라야 되는 게 정상이긴 합니다. 뭐 물론 조정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언택트가 더 좋아지는 거는 자명하다.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로 2020년대까지 이제 풀어댄 돈이 얼마였었냐? 3조 5천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위기로 얼마를 풀었어요? 2조 9천억 달러를 풀었죠. 거의 비슷하게 풀었습니다. 지금 몇달 동안 푼 돈이. 유동성이 풍부해졌죠. 게다가 앞으로 이제 최악으로 이제 더 가버리면 뭐 그게 꼭 아니더라도 뭐 2차 대유행에 이제 좀 대비를 하면서 이제 3조 달러를 쟁여놓고 있는데 3조 달러를 이제 덮을 예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언택트 기업으로 달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막대한 유동성이. 그래서 나스닥이 전고점을 돌파한 거는 이제 시작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언택트가 1순위고 그다음이 신흥국으로 갈지 아니면 상품 시장으로 갈지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시가총액 1등 기업에다가만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나스닥 100이나 S&P 500의 지수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되는 게뭐 나스닥의 지금 이제 극명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면 시총 5위의 순위가 그러니까 얘네들 비율이 지금 나스닥에서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밑에 있는 5위 이하의 기업들은 돈을 많이 못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그만큼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굳이 나스닥 100이나 S&P 500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산이 아니라 이제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1, 2등이나 뭐 1, 2, 3등이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좋은 곳에 이제 집중 투자하는 게 돈을 버는 지름길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부의 양극화가 이제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하고 국가 간, 그 다음에 기업하고 기업 간, 그 다음에 개인하고 개인 간 양극화는 이제 더 심해질 테고, 그거는 이제 뭐 달러를 갖고 있는 나라라든가 아니면 양적 완화를 할수 있는 나라, 뭐 이런 나라들은 이제 더 부자가 될 테고, 그걸 못하는 나라들은 심지어 이제 디폴트까지 빠지는 거고, 그리고 언택트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이제 시가총액이 더 커지겠죠. 그리고 뭐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이제 많이 쪼그라들거나 아니면 파산까지 가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예,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언택트라든가 뭐 이런 쪽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승자가 되고, 주식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패자가 될 거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습관에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0달러에 사가지고 150달러에 팔았어요. 예, 팔았는데 180달러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사죠, 그 주식은. 그러니까 판 가격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르는 주식이 한국 주식이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사이클을 타니까. 예, 2000선에서 이제 박스피로 오르고 내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한 1800에 샀다 2000에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는 거죠. 그런데 나스닥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 공황이 끝나고 2010년대쯤 되면 나스닥이 얼마였냐? 2000포인트였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입니까? 만 포인트를 위협을 하죠. 그러니까 10년 만에 몇 배가 오른 거예요? 다섯 배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180달러가 아니라 200달러라도 이제 사야 되는 게 이득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애플 같은 경우가 지금 343달러인데 2010년대 얼마였냐? 44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44달러에 사고 50달러에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안 샀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제 뒤돌아보면 이게 얼마나 손해냐 이런 것들을 알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보다 지금이 그 양적 완화로 얼마가 더 풀려요? 두 배가 더 풀린다라는 거죠. 한 6조 달러가 풀린다는 얘기예요. 6조 달러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 내가 뭐한300뭐35 335에 팔고 이제 지금 344가 됐는데 344 사야 돼 말아야 돼아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한국은 이제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분명히 그 세계 1등 주식처럼 꾸준히 올라갈 주식들은 이제 사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대로 이제 기계적으로 사고 파는 게 맞다라는 거고, 그 금액이 얼마인 건 간에 사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좋은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를 하면 부자가 된다라는 거고요. 결론은 1차 데드캣 바운스 플러스 5%는 공항 끝인데 5월 20일날 공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7월 2일 전두달 플러스 1일까지는 이제 마이너스 3%가 뜨면 이제 이 매뉴얼이 폐기가 되고, 그러니까 7월 2일 전까지는 이제 마이너스 3%가 안 떠야 돼요. 그리고 뭐 이제 8거래일 상승하고 마이너스 3% 뜨고 두달 플러스 1일이 이제 공항 끝요 메뉴만 남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게 끝났다라는 거고, 이제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데드캣 바운스 플러스 1이라고 이제 그 영상 찍은 게 있는데,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하세요. 예, 뒤쪽에 보면 나옵니다. 예.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오늘은 이렇게 많이 풀린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